국내 다수의 기업이 원자재 가격 상승과 코로나19 재확산, 금리 인상 등을 기업 경영 3대 부담으로 꼽았습니다.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국내 대기업 104개 기업과 중소기업 206개 등 310개 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경제 가장 큰 부담 요인으로는 원자재 가격 상승이 81%를 차지했으며 뒤를 이어 코로나 재확산과 금리 인상이 꼽혔습니다. 원자재 가격을 제품 가격에 곧바로 반영할 수 없는 기업들은 최근 매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순이익은 감소한 곳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는 응답 기업의 66.5%가 코로나 재확산이 심상치 않은 만큼 금리 인상은 내년 이후가 바람직하다고 답변했습니다.